이거야. 이거구나. 앉으세요. 아 이거 뭔가 너무 웃긴데. 이거야. 야 이거구나. 이게 밥상이 돼요. 멋있다. 야, 야 근데 이게 밥상을 딱 있는 순간 네. 느낌이 되게 되게 이게 무슨 느낌이지? 이상한 느낌이 확 드네. 너는 이런 생각 안 했어? 저 했죠. 그치? 네. 너 어디서 살았어?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는 학교가 명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하숙집에 있었어요. 하숙집에. 그래서 하숙집은 또 시간 맞춰서 안 가면 밥을 안 줘. 그렇지, 그렇지.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돼.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맨날 연습 끝나면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저녁을 맨날 굶는 거예요. 그래갖고 한날은 이제 돈이 없어갖고 집 앞에 그 슈퍼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학생증을 맡기고 빵이랑 우유랑 막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다음 학교 가서 돈 빌려가서 다시 갚고 학생증 잡고. 아, 근데 지금 이제 20살인가? 네, 그렇죠. 무슨 일 하고 싶어요?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그 육사를 가려고 준비를 해서 다 붙었었는데 좀 더 배워가지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여기로 오게 된 거라 아직은 좀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 홍대 쪽에 가가지고 혼났어. 꿈 물어봤다가. 꿈 물어봤다가? 어. 왜 꿈을 물어보냐. 아니 왜 물어볼 수도 있죠. 아니 왜 강요하냐 그거를. 꿈을? 우리들의 생각이라니까. 아 근데 그 친구 꿈은 그거야. 고양이 키우는 거래. 나중에. 멋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멋있네. 이 친구한테 나중에 모델 거 물어보는다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강요하는 꼰대 거야. 꼰대 보네. 꼰대 말이야. 꼭 꿈이 없어도 돼. 난 꼰대가 됐구나 지금. 나 안 물어보잖아. 아 아니에요. 난 절대 안 물어보잖아. 그냥 살짝 물어보지. 앞으로 다 준비를 합시다. 네네. 네.